그럼 이제 공간에 그 변화를 일으킬 때 가구를 바꾸는 방법하고 이제 재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더큰 변화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뭐꼭 내가 공간을 변화시키려면은 뭐 가구를 완전 다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재배치만으로 충분히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건지. 아, 네. 제가 책에서 쓴 것도 기존의 가구를 어떤 식으로 새롭게 재배치를 해보느냐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자기 취향을 일단 먼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기존의 시각이 아니라 좀더 다른 시각으로 한번 해보자. 자기 한계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 책을 썼는데 기존에 있던, 물론 가구를 사올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가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가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의자 하나를 바꿔봄으로써, 혹은 의자를 뭐 거실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뭐 안방 쪽으로 가져갔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사소한 행위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공간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하는, 네. 그 의도를 좀 갖고 있었죠. 이제 공간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공간의 이제 변화를 원한다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할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늘 꿈꿔왔거나 동경했던 이미지를 보면서 분명히 다른 곳을 쳐다보면 쳐다보면서 다른 삶을 분명히 꿈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상하거나 구상하던 이상적인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자료를 시각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꿔왔거나, 어디선가 취향저격 소스를 좀 찾으면 되는데요.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구체적인 이미지를 내 파일에 담기만 하면 되잖아요. 보통 이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그쵸? 있죠. 그래서 요즘은 참 친절하게도 클릭 한 번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테리어 소스 어플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요. 일명 드림보드라는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보드판이 있다면 뭐 어디서든 가져온 뭐 출력된 자료를 이제 두서 없이 붙여놓고 자주 보면 되는데요. 보드판이 뭐 없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뭐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뭐 출력된 그 자료를 두서 없이 붙여서 자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 잠정적인 어떤 취향의 컨셉이 될수 있고 사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공간에 이동시키거나 구현시키고자 하는 청사진을 실행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스토리를 담은 공간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도록 액션 플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운 사람의 뇌는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오래 기억된다라는 기억되고 이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 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미니멀리즘 뭐 인테리어 관심 있다 하면은, 인터넷에 그걸 쳐보는 겁니까, 일단? 그렇죠. 쳐보고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나도 저렇게 꾸며보고 싶다라는 이미지들이 생기는 그렇죠. 거고. 동기도 부여되면서 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럼 이제 거잖아요. 그런 거 마음에 드는 컷들을 이제 드림보드에 붙이고. 그렇죠. 출력을 해서 드림보드에 붙이고 자주 이제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진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굳혀지면서 내가 그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이제 행동을 좀 넓힐 수가 있죠. 네, 옮길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감각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에는 정말 수만 가지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잘된 인테리어인지 이게 잘못된 인테리어인지 모르거든요. 그것조차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럼 남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감각을 이게 일단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이런 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단 보면은 일단 그 클릭 하나 해서 뽑았다는 것 자체는 일단 끌리기 그쵸.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 수많은 것 중에 한 장을 픽업한다라는 건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그쵸, 반증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을 두서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럼 아마 그것이 꼭 미니멀리즘에 대한 뭐
전체적인 컷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가운데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심플한 공간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비어 있는 공간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공간을 키우는 이제 방법이 좀 있죠. 감각을 좀 키우는 방법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즐거운 사람의 뇌는 그림으로 형상이 돼야 오래 기억되고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백문이 불여일 컷이다라는 이제 문자를 썼는데 그만큼 이제 많이 보면 많이 보고 이제 안목을 많이 쌓은 경험치가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겠죠. 그래서 즉 시간을 절대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사실 눈썰미란 시각적인 안목은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쌓여지지 않듯이 키워질 수 없었듯이 감각도 하루아침에 쌓이진 않습니다. 뭐 금방 진짜 안목의 나이테가 둘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급히 뭐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갖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자 욕심을 내면서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즐기는 여정은 본인만의 시각적인 감각의 아카이브로 저장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면서요. 또 본인만의 시각적 감각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 가구 페어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의 다양한 온 오프라인의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각적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뾰족한 안테나를 좀 지니는 게 좋죠. 그래서 그렇게 테트리스 쌓듯 시각적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자이너 가구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아는 만큼 이제 즐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구 박람회장 같은 경우는요, 저에게 그 모든 갈증을 풀어주는 교과서이자 매우 훌륭한 이제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장은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처럼 한 곳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어를 꼽는데 우리나라에도 매해 코엑스에서 열리는 리빙 디자인 페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물론 해외에도 다양한 가구 박람회장이 있고요. 박람회가 있고 또 사실 저도 박람회를 통해서 시각적인 근육과 지평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경험은 다양한 감각으로 축적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는 만큼 즐길거리가 많아지게 될 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뭐 박람회 다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는 거를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좀 감이 좀 생길까요? 아, 이건 이제 사람의 이제 차이가 있죠. 또 얼마큼의 관심도에 따라서 또 늘어나는 그 감각이 쌓이는 거. 를 이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른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본인이 그런 쪽에 좀 감각이 쌓이겠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고 또 세계적인 어떤 박람회도 다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봄에 열리는 그 리빙 디자인 페어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다 뭐 박람회 그러니까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가 다 요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봄 나들이처럼 다들 가서 즐기는 축제처럼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 이 감각을 키우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꽤 오래 되기도 했었지만은 글쎄요, 저는 외국 같은 경우를 이제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도 했었고 또 타고난 게 일단 이게 좋아야 되거든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고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좋아하는 거를 개발하고 시간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부를 따로 또 열심히 했거든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만큼 뭐 골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결국은 골프도 시간을 요하는 시간이 필요한 일 그 운동이라고 본다면 역시 감각을 키우는 일도 시간이 반드시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현실적인 이제 공간을 변화시키는 뭐 프로세스 절차? 작가님이 그거 일을 하는 절차인가요? 아니면은 아니요 인테리어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실내 공간에서요. 일단 생활이 집약된 곳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제1 공간이라고 명해볼게요.
그것이 뭐 거실이든 주방이든 네. 가장 바꾸고 싶은 곳으로 정해요. 오, 정해서 오랫동안 머물고 네. 또 휴식과 때론 작업도 병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면 좋겠죠. 네네네. 제가 생각할 땐 그것만큼은 나를 진짜 폼나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은 마음으로 최대치 예산의 카드를 긁을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또 우리가 요즘 로망인 세컨하우스 그렇죠? 네. 뭐 전원주택 들어보셨죠? 뭐 그걸 우리가 갖지는 못해도 뭐 세컨 공간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개성과 취향을 오롯이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중간 어딘가 알파 공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간을 변하길 열망하는 이제 실행만이 남아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제1, 제2 우선 순위 공간의 기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공간을 변화시킬 이제 인테리어 프로세스 지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요. 예산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아무리 이제 세상적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뭐 천장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혹은 내 파일이 천장이 저장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인 이제 통장 잔액을 먼저 째려보면서 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딱 쓸 수 있는 여력만큼만 어떻게 보면 맞추어 계획적인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사심이 추가돼갖고 당겨 쓸 여력이 있으면 이왕이면 바꿀 때 좀 더 뭐 공간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나친 욕심으로 지름신이 강림한 다음날 카드 입금액 문자를 통고받는 순간 그 쭈뼛했던 경험을 해봤지 않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고자 이제 했던 공간이 짐처럼 뒷감당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으면 또 두고두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또 금액의 악몽이 먼저 생각나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다 보면요. 예산 외로 추가되는 금액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아하면서 나는 절대로 내 예산을 넘기지 않을 거야 하고 단호박처럼 예산을 넘기지 않으려고 해도요. 자재에서 오는 견물 생심 그 물건을 보면 예쁜 게 비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견물 생심의 욕심에 이제 평정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에 따른 예기치 않은 추가 금액을 꼭 그 추가 금액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한 10%에서 좀 더 한 20%까지 예비비를 준비해 두는 게 뭐 찰떡 멘탈 유지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공간의 영역을 정하기입니다. 가족 가구 수에 따라 이제 점유 공간을 파악을 해서요. 공간에 따라 유지할 곳과 변경할 곳, 즉 전체 공사를 할 건지 뭐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공사 기간이 결정이 되죠. 물론 전체 인테리어를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 보편적이긴 하지만 어디 구획과 어디 조닝 그런 공간에 중점을 둘 것인지 생활 방식에 따른 충분한 이제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뭐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면적의 평형대에 따른 거주자들의 공간 배분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요구하는 공간 영역의 더하기 빼기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공간의 컨셉 정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결정하기 전에 늘 꿈꿔왔던 그래서 실현해보고 싶은 꽂힌 이미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휴대폰에 저장된 파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부푼 인테리어를 이제 진짜 해보자 하고 결심을 했다면요. 먼저 사이트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컨셉 아까 얘기했던 뭐 미니멀리즘이나 뭐 이런 트렌드에 대한 컨셉 같은 거를 좀 구현해줄 시공사를 아마 눈에 불 켜고 아마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의외로 자신의 컨셉이 모호하고 잘 모르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디자이너가 제안해준 대로 결정하는 부류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거주할 공간 스타일을 디자이너와 상의를 하면서 더 이상적인 공간으로 구현하게 해야 되겠죠. 일단 그 예산 파악에 대해서 작가님이 실제 일을 해보신 그 고객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은 얼마고 가장 많이 쓰신 예산은 얼마예요? 그렇게 이제 그 예산을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요. 이제 평형대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고 뭐 저는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그 인테리어는 평형대가 작은 평형대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이제 40, 50평 이상은 되는데 그분들이 또 뭐 100평까지 이상 다 해보지만 뭐 100평이라 그래서 돈을 많이 쓰고 뭐 예산이 넉넉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고객들의 또 천차만별의 고객들이 따라 달라지고 또 30, 40평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게 쓰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뭐 30평대 부분 공사를 했는데도 스타일링만 몇 천만 원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진짜 고객을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 짓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40, 50평 정도를 많이 하셨다니까 뭐 40, 50평 정도에 뭐 가지신 뭐 영상 보신 분이 있다 하면은 그냥 최소 금액으로 분위기 완전 바꿔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 가구에 대한 이제 예산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구하고 그다음에 뭐 패브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의 예산만 본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가 어떤 가구를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소파를 자기는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침대도 바꾸고 그리고 뭐 식탁도 바꿀 거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예산 금액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뭐 얘기하면 좀 길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 예상 금액을 물어봐야 해요. 그래서 예상 금액을 물어보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자기 예산이 얼마다라고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세분화를 해야 돼요. 어디에는 힘을 쓰고 어디에는 힘을 좀 빼서 어디에다 더 치중할 것인지. 그래서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타일링을 하는 그 전적인 그 과정이 굉장히 총체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링의 이제 프로세스가 뒤에 나옵니다. 그 공사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뭐 거실, 주방, 뭐 화장실, 방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특정 뭐 공간이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의 구조나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또 고객이 저는 정말 뭐 이제 화장실에 돈을 좀 더 투자하고 싶다라든지 고객의 그러니까 전적인 어떻게 보면 취향이나 자기가 하고 싶고 하는 그 의도된 의지하는 그 이제 공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 아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60평 고객이었는데 그분은 화장실 하나는 안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했지만. 다 했는데 화장실 안 건드린 건가요? 안 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회를 했죠. 이제 이유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부분으로 어떤 거는 아 여기 정도는 그냥 벽지만 바르고 뭐 공간 뭐 구조 변경 없이 그냥 합시다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이제 고객의 그 집과 고객의 어떤 상황에 맞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고치는 공간은 어디예요? 일단 집 전체를 하면서 대부분이 살아오면서 불편한 공간이 있잖아요. 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주방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장실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베란다 거실이 좀 작으면 베란다를 좀 확장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거에 대한 니즈가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투영이 된다고 봐야죠. 의도한다고 봐야죠. 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 미니멀리즘은 돈이 적게 드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미니멀리즘 하면은 공간이 비워둬서 뭐 가구가 몇 개 없으니까 돈이 얼마 안 들겠지. 뭐 가짓수로 따지면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공간을 뭐 빽빽히 가구로 들이지 않고 여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미니멀한 공간일수록 고급져야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굉장히 정해야 되는 가구를 갖다가 놔야지만 이제 공간이 살지 뭐 미니멀한 그 공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일반적인 거를 갖다 놔도 되지만 그건 또 연령에 따라 또 다르고 자기 감각과 취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솔직히 뭐 자취하고 뭐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아주 그냥 뭐 원룸에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분한테 뭐 그건 또 취향이긴 하지만 또 그런 분들한테 미니멀하게 공간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아주 깨끗하게 그냥 원룸에 사시는데 네. 정말 좋아하는 가구 한 점.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돈이 생기면 또 투자해서 또 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니멀리즘이라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네. 뭐 자기가 정말 공간만 비워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딱 하나의 가구, 필요한 가구를 쓰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미니멀리즘이라는 거는 그 이게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비어 있는 공간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한 점 내지 두 점의 그 가구로 나를 드러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구뿐만 아니라 네. 그 공간의 어떤 분위기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일단 가구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바람의 여백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또 가구로 채워지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중에 절제를 좀 하면서 네. 최소한의 필요한 가구로 채워지되 자기의 그 뭐죠 취향이라든지 자기가 의도하는 거랑 잘 맞아떨어지는 가구가 놓여져 있으면 그거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이제 컨셉이나 유형 이런 것들이 좀 뭐 미니멀리즘처럼 정형화된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정형화라기보다는 이건 네. 이제 그런 걸 하나의 이제 트렌드라고 보고 추세라고 볼 수 있고 네, 네, 네. 또 뭐 일반적인 그 뭐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멀 하다는 얘기는 그가 뭐죠? 남들보다 네. 다른 공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절제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가구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라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네. 뭐 트렌드가 또 있거든요. 시대마다 시대 요즘은 또 맥시멀리즘이라 그래가지고요. 네, 네. 잡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구를 많이 공간에 들여다 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컬러라든지 네. 그렇게 뭐 좀 자기가 좀 정돈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 늘어놓는 사람들은 뭔가 네. 약간 이제 손님들이 오고 이러면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맥시멀리즘을 이용해갖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과감 없이 편하게 드러내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절충주의적인 어떤 요소와 더불어서 맥시멀리즘이라는 그 멋을 또 한번 또 한층 부려볼 네. 수 있는 그런 또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네. 뭐 여러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꼭 뭐 미니멀리즘 사조다 올해는 네. 뭐 맥시멀리즘이다 이런 네. 트렌드에 매일 필요는 없고 자신이 끌리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근거를 좀 갖고 그 공간을 좀 뭐죠 자기 본인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혹은 본인의 취향과 감각대로 배치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 아닐까.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수강생들한테 인테리어의 이제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네. 저는 단언하건대 인테리어의 출발은 먼저 비우는 거라고부터 시작합니다. 비움은 한 발 서서 네. 이제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건데 네. 먼저 비워야지 네. 치워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비우고 나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움이란 눈에 거슬리는 무언가를 치우거나 불편한 네. 것을 버리거나 또 고민해서 처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마치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개로 하나씩 지우는 것처럼 비우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물건들이 좀 살려면 공간의 여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백의 바람이 느껴지고 또 다시 채움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나만의 온전한 슬기로운 공간을 이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생활 루틴이 이제 습관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이제 루틴이 되듯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은 네. 정말 얼마나 많은 물건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이 물건들이 반드시 필요한지 네네. 또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네.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기를 좀 제안합니다. 세간에요 정리를 잘해준다는 달인들의 이제 전통적인 말을 좀 빌리자면. 1년 이상 눈길도 주지 않은 물건들은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뭐 가뜩이나 진짜 작은 공간을 전세 내듯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식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건들을 꺼내서 분류하는 작업들을 작업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만 남겨두는 어떻게 보면 남겨두고 간직하는 생활의 편집 기술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내가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털어냄으로써 분명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우기에 힘쓰면 공간은 늘 여백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렇게 비우기를 반복하다 보면요 온전히 자기 스타일만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우기를 또 반복하다 보면 또 나중에 자연스레 프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자기 공간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눈이 뛰어진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공간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환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자기 공간 변화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공간의 그 여백을 생각하면서 바닥에 3분의 2 이상의 물건이 넘지 네. 않도록 물건을 배치하기를 힘쓰기를 이제 항상 권합니다. 버리는 것도 그럼 인테리어다라고 생각해 되나요? 버린다기보다는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 분명히 자신한테 물어서요. 네. 비워내는 거죠. 그래서 비워냄으로써 그 생기는 공간이 있어야 네. 또 채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다 보면 네.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필요하고 또 이것은 불필요한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